탄수화물 안 먹고 소금 안 먹고 지방 안 먹고 이런 다이어트를 결코 하지 않는 편입니다. 밖에 날씨가 여전히 좀 추운데 자근자근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몇 가지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남겨보는 건데, 친한 형이 해주는, 친한 오빠가, 오빠라고 부르신 분들 있나요? 그냥 그런 분이 해주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무탄, 무염, 무지방 이런 다이어트를 결코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흔하게 하는 실수가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겁니다. 물론 이 셋을 적당히 줄이는 게 감량할 때 제일 핵심적인 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제한한 나머지 거기에 따른 보상작용에 의해서 폭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요요 현상도 오기도 하고요. 체중의 세트포인트, 다시 말해서 평상시 체중 자체가 다이어트 전보다 높아져 버려요.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최소한 150g, 하루에 150g 드시고 지방은 항상 전체 섭취 열량의 20% 가까이 반드시 포함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나트륨 역시 1일 적정 섭취량 2000mg이죠. 이 정도는 꼭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운동 시간을 억지로 늘리지 않습니다. 보통 대회를 준비하시거나 뭐 바디 프로필을 뭐 찍거나 아니 여러 이유로 몇 주에서 몇 달간의 다이어트 기간 동안 운동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그들과 다르지 않을 만큼 평소와 다르게 안 하던 유산소 운동 몇 시간씩 추가하고 근력 운동 평소에 1시간, 2시간 하던 거 막 3시간, 4시간 하고 거의 뭐 운동선수 수준의 훈련량을 목표로 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놀래요. 왜냐면 저는 감량할 때조차도 유산소 운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 저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데미지를 최대한 줄이는 게 장기적인 다이어트 성공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운동 말고도 중요한 일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온종일 운동과 식단 조절에 내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운동에 최소한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시간만 줄여서는 안 되겠죠. 하고 있는 거에서 더 억지로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 못하는 음식 몇 가지는 그냥 저는 과감하게 먹었습니다. 그러지만 양을 제한을 해야겠죠. 특히 과일을 좋아해서 제가 사과, 블루베리, 딸기, 망고 이런 과일 좋아해요. 이런 걸 아침마다 꼭 먹는 편이에요. 후식으로 많이 먹게 되면 당을 너무 높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당연히 방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꼭 먹었던 이유는 밤량을 줄여서라도 과일을 먹어야지 제가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다이어트를 끈기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우리 몸에 민감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게 하는 뭐 저만의 비결이었고, 좀 먹었으니까, 이런 거 먹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인드셋이 된 것 같아요. 자동으로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또 성공시켰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한 가지 음식, 한 가지 식단만 고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몇 주 동안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방울토마토, 아몬드 뭐 이렇게만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현명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닭고야라 그래가지고 닭가슴살, 야채, 고구마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되긴 해요. 저도 정말 급할 때나 종종 애용하는 방법인데 그것만 먹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영화 올드보이 기억하시나요? 군만두만 먹다가 사람이 미쳐버리죠. 우리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뭐 같은 닭이라도 닭 안심도 있고요, 닭다리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안심, 돼지고기 뒷다리살, 소고기는 지방이 좀 많으니까 지방 함량 적은 우둔살, 홍두깨살, 또 갖가지 생선을 고루 드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 공급원을 좀 다양화시켜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저같이 이제 자취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사실 간편한 게 최우선이긴 합니다. 저도 간편한 걸 찾는데 랭킹 수상에서 나오는 네 가지 생선 있죠? 연어, 고등어, 예,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예, 고등어와 더불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삼치, 이렇게 네 가지 생선 제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하루에 하나씩 돌려 먹습니다. 여러분들 랭킹닷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랭킹닷컴 앰버서더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돈을 많이 소비하는 편이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더라도 결코 그게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마시고, 특히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도 언제, 얼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고구마, 다이어트 할 때 흔히 찾는 이 고구마도 아침에 먹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탄닌이랑 악요질 성분 때문에 공복에 섭취했을 때 저같이 위장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반드시 혈당지수, GI지수라 했죠.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반드시 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소량만 섭취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고로 나한테 맞는 음식을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양을 잘 조절하시고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어떠한 칼로리 조절 없이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몸은 확실하게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도움글은 너무나 많습니다. 영상도 많아요. 다이어트의 정답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행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대회 나가랴, 뭐 유지하랴, 다이어트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는 몸을 올해는 좀 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옛날 대회 준비하는 영상, 대회 영상, 유지하던 시절의 사진, 멋진 사진 이런 거 보면 다시 다이어트 뽐뿌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언제 다이어트를 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라도 이번에 다이어트를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남겨봤고요.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